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로는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같이 9월 평가원모의고사 지구학원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뭐 선생님 총평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시험 문제 뭐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평에 비해서는 좀 쉬운 시험이었고 선생님 보니까 뭐 등급컷이 한 47점 정도, 그러니까 1등급컷이 한 47점 정도로 메가스터디는 추정 등급컷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은 그 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평에 비해서는 완전 좀 양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좀 기본기만 튼튼하면 여러분들 웬간한 것들은 다 맞출 수 있게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당연히 시험이었다. 평가원 시험은 무조건 여러분들 쉽던 어떤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해설 강의 보시고 내용들을 갖다 좀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답률이 79%가 나왔네요. 1번 문제는. 그래서 보시면 표는 퇴적물의 기원에 따른 퇴적암의 종류를 나타낸 거예요. 퇴적물의 기원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거에 따른 퇴적암들을 갖다가 줬네. 그지?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뭐 식물, 석탄 잘 알고 계시고 규조, 처트 SiO2 성분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래는 뭐예요? 사암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니은에 들어갈 만한 건 뭐겠어요? 자갈이겠죠. 자갈이겠죠, 여감이니까. 자갈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물론 뭐 자갈, 모래, 진흙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자갈을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는 쇠설성 퇴적암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석탄과 처트, 이제 퇴적물이 식물하고 규조류, 이거 플랑크톤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생물체 기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 알겠지? 유기적 퇴적암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쇠설성이라는 거 부스러진 것들이 퇴적돼야 되니까 이거 완전 틀린 말이죠, 그죠? 니은 봐봐, 동그라미 기억은 암염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동그라미 기억 여러분들 보시면은 모래가 이제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사암이 돼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디귿 보세요. 자갈은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렇죠. 여기 자갈 성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 79% 정도 학생들이 맞췄네요. 1번 문제.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시면 이게 선생님 단원도 여기 지시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단원 잘 보시고 여러분들 단원별로 조금 공부를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틀린 학생들은. 정답률 80%입니다. 80%고 5번을 고른 친구들이 조금 있네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현생 누대 동안 동물 과외수를 현재 동물 과외수에 대한 비로 나타낸 것이다. 자, 동물 과외수예요. 여러분들 이제 과라는 건 이게 종류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류는 안 배우죠. 생물 분류는 안 배우는데 종속, 과목, 광문계 뭐 이런 건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외수를 갖다 나타낸 것이다. 네, 여러분들 현생 누대니까 고생대부터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겠죠. 현생 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입니다. 현생 누대 이전에 여러분들 시생 누대, 원생 누대 이런 거 있죠, 그죠? 시생 누대, 원생 누대. 그래서 고생대 여러분들 초창기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억부터 볼게요. A 시기에 육상 동물이 출현하였다. 자, A 시기는 여러분들 고생대 초입니다. 육상 생물의 출현은 여러분들 고생대 초반에 이제 캄브리아기인데 이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실루리아기 이 정도에 여러분들 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A는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걸 갖다 집어넣은 거야. 캄브리아기 고생대 초반에는 다 바다 생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존층이 형성된 이후에 육상 생물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존층 생성 시기가 대충 한 4억 2천만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육상 생물들이 좀 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죠? 니은 봐봐. 동물 과의 멸종 비율은 비시기가 시시기보다 크다. 자, 과의 멸종 비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냈다는 거는 대멸종을 좀 내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대표적인 대멸종 시기에 대한 다섯 번 정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언제냐면 여기가 오르도비스기죠. 오, 대, 패, 트, 백입니다. 5대 패, 트, 백 이렇게 갑니다. 그죠? 5대 패, 트, 백. 갑자기 확 줄어든 시기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모양이 오징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그 5대 패, 트, 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대 패, 트, 백. 그래서 사상 최악의 대멸종 언제예요? 패름기입니다. 패름기. 패름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멸종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비시기가 시시기보다 크다. 비시기가 시시기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디귿 보시면 디시기에 공룡이 멸종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중생대 말이죠. 이때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